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갖다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. 아,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즐기면서 지내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.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.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긍정의 에너지들이 많이 많이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, 하버드 대학에서도 실험을 했다고 하죠.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 있어요. 이 수녀님의 전기를요 읽게 했대요. 그런데 그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께서 정말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시죠. 그 전에 먼저 생체 리듬을 쟀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전기를 읽고 난 후에 리듬을 쟀더니요, 생명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. 사람이 봉사하면서 뭔가를 나누면서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 감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네, 감성시대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런 감성시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눈빛 하나, 표정 하나, 나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그런 빛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든든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 지금도 매일같이 병원에 가세요. 저희 엄마는 장난으로 그러세요. 야, 니네 아빠는 껌딱지야, 나. 날 너무 좋아해.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. 그런데 좋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. 그쵸? 안 오시면 또 얼마나 우울해 하시는데요. 그래서 그렇게 혼자가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, 우리가 가족이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더 즐거운 거구나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도 옆에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든든한 게 있는 거잖아요. 네,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? 옆에 사람이랑 네, 손 한번 이 따뜻한 온기를 또 이제 감성시대니까 네, 한번 딱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눈도 한번 아이컨택을 한번 해볼까요? 부드러운 눈빛으로 네, 와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정말 수정처럼 막 빛나고 있어요. 네.